들어보시라니까요. 뛰는 장모 위에 나는 사위.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진아 씨가 주셨어요. 30만 원 상품권과 선물 드릴게요. 저희 친정엄마 최복순 여사님은요. 옛날부터 감정기복이 심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.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기분 탓에 우리 집 식구들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요. 기분이 좋으실 때는 아이고 퍼뜩 나가 밥 먹으라 고기 반찬 했대. 그러다가 또 금세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다. 그것도 먹었으면 좀 치울 줄도 알아봐라. 응? 내가 무슨 식모가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아이고 지겨버래. 아이고 내 팔자야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 엄마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게 일이었는데요.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평생을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던 아빠는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불러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시대요. 너는 말이야 털털한 사람 만나서 그래서 결혼해라. 안 그러면 이 아빠처럼 된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이상형은 털털하고 무던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 많은 그런 남자였습니다. 있었어요, 그런 남자가. 그리고 세월이 지나 소개팅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요.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. 다만 살짝 다른 게 좀 있다면 털털하고 무던하다 못해 무딘 2%가 아주 부족한 이상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배려심은 아주 대한민국 최고라는 겁니다. 제가 애를 가졌을 때는 넘치는 배려심으로 아니 저 대신 입덕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아유 자기야 힘들... 자기가 너 힘들어 보여. 내가 왜 이러냐.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자더군요. 저는 반대했죠. 아니 여행 내내 엄마 비위만 마치도 오게 뻔했으니까요. 그런데 우리 남편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엄마한테 막 전화라는 거예요. 다행히 그때는 엄마 기분이 좀 좋았죠. 아이고 아유 내가 사위 잘 봐갖고네 이래 호강을 하네. 아유 우리 사위 고마워.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신이 나서 야 이것저것 신경 써서 예약을 했고 며칠 뒤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. 어머니 예약 다 했고요. 비행기 시간은 한 달 뒤 오전 10시입니다. 아이 뭐 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뭘 그래 벌써 얘기를 하노. 그때 가갖고 다시 얘기하세요. 그날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던 거죠. 저는 엄마의 그 말이 신경이 쓰이는데 정작 남편은 그러대요. 아 자기야 어머님 여행 되게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. 그치? 아 내가 잘못했다. 그냥 한 달 뒤에 얘기할 걸. 배려남다운 발상이었죠. 그렇게 한 달 뒤 우리 가족은 4박 5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. 예민한 장모와 털털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위의 여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. 다행히 여행 첫날은 엄마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. 장모님 어젯밤 꼴딱 새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. 아이고 까지 소문이 났나. 내 사위하고 여행 갈라니까 설레갖고 잠이 안 오대. 아이고 다음부터는 여행 못 다니겠습니다. 우리 장모님 불면증 걸리면 어떡합니까? 아 맞다 불면증. 아이고 그 다음날도 기분이 좋으셨죠. 장모님 어떠세요? 사위랑 여행 올만 나세요? 아이고 막 당연하지. 막 호텔도 억수로 좋고 바다도 억수로 좋고 날씨도 막 억수로 좋고 막 다 끝내준다. 그럼 아예 여기서 살까요? 어떻게 부동산에 집 좀 알아봐요? 그럴까? 힘들어. 그런데 문제는 4일째 되는 날부터였습니다.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나오는데 아빠가 저를 슬쩍 부르시더니 그러시더군요. 저기 네 엄마 말이야. 왜? 엄마가 왜요? 저 4일 동안 똥을 못 넣었어.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예민하지. 예민해서 이 물이 바뀌면 탈이 나거나 아예 화장실을 못 가는 우리 엄마. 아니나 다를까 엄마 표정이 안 좋더군요. 그런데 무딘 남편은 그런 사실을 알 리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또 말을 걸었죠. 장모님 굿모닝 잘 주무셨어요? 마 못 잘 거 있나. 그냥 잔기제. 왜요? 어디
좀 불편해졌어요? 아이 뭐 불편은 뭐. 아이 뭐 오래지만 아니마 어딜 가도 불편한 거 아니겠나? 아이고 그럼 어쩌죠? 내일까지는 있어야 되는데. 아하, 아 그러면 오늘 돌아가는 비행기 알아볼까요?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. 응. 아니 많이 불편하신 말씀하세요 장모님. 아이고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별 차이도 없어요. 아니다 괜찮다 칼칼해 그러네 참. 엄마 심기를 건드릴까 말도 못 붙이고 있던 아빠랑은 다르게 남편은 엄마한테 끊임없이 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알고 있었죠. 그것이 남편의 배려라는 걸요. 그렇게 엄마를 달래서 차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길 엄마의 짜증은 계속됐죠. 장모님 자리 안 불편하세요? 아, 좀 불편하네. 아이, 꼭 이래 트럭 같은 차를 타야 되나? 편한 차는 없더나? 어? 많이 불편하신가 보다. 그러면 차 바꿔올게요. 아이다마. 아니 차 바꿔오지 뭐. 장모님 불편하시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. 이거. 지금 바꿀 수 있나? 아이 바꿔달라 해봐야죠 뭐. 아 위약금 좀 물면 될 거 아닙니까? 괜찮아요. 위약금. 아유 그러면 됐다 뭐 그냥 타자. 아 왜요? 5분을 가도 편하게 가셔야죠 우리 장모님인데. 다들 저기 내려서 좀 기다리실래요? 저기 렌터카 회사가 좀 멀어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. 아이고 괜찮다. 가자 고마 가자. 아닙니다. 받고 오겠습니다. 예. 아니다. 내일 다시 이래 앉아 보이카네. 억수로 변타. 어? 고마 타고 가자. 자 출발. 어 정말. 남편의 엄청난 배려심에 엄마의 짜증이 빛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.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와 저는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웃음이 났죠. 그렇게 덜컹대는 차를 타고 얼마나 달렸을까. 풍경이 굉장히 좋은 바다에 도착을 했는데요. 엄마는 계속 심기가 불편하신지 좀처럼 표정이 펴지질 않으셨습니다. 아 여기 보세요. 장모님 사진 찍으셔야죠. 진짜 멋있는데? 아이, 사진은 무슨 사진. 에이, 같이 셀카 찍어요 장모님. 아유, 찍어봐야 이 폼도 안 나는 건 니 뭐하러 찍노. 어, 왜요? 장모님 오늘 정말 예쁘신데요? 내 말고 자네 말일세. 저요? 제가 왜요? 대부분 그쯤 되면 엄마 기분을 눈치채고 본인도 좀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남편은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저기 장모님, 아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제가 뭐 오늘 어떤데요? 아니 어떤 뭘 그런 걸 입고 나왔노? 어? 이거 어제 장모님이 예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산 거잖아요. 네 언제? 꼭 가신 아들 입는 옷 갖고만아. 아 그래요? 아 그럼 벗을까요? 말할까? 벗을까요? 아니 날도 더운데 다 벗고 다니지 뭐. 아이 짜. 아유 아이다 입어라 입어. 아니 시원한데. 아 왜요? 아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진도 안 찍고 싶으시다면서. 아이다 마음에 아주 든다. 다시 보니까 이쁘네. 에이 장모님 일부러 안 그러셔도 돼요. 장모님 저 벗고 다닐래요. 아이다 니 입어라이. 이쁘다. 아 진짜 이쁘다. 사진 찍자. 어? 자 어서 옷 입고 나. 김치 찍으라. 그리고 그날 저녁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엄마는 짜증을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. 어? 우리 장모님 입 나오셨다. 마음에 안 드세요? 아 우리 장모님 한국 음식 그리우신가 보다. 아이 그러면 한식당 찾아볼까요? 한 2시간만 더 가면 한식당 있대요 장모님. 저기요 여기 주문 좀 취소할게요. 헤이 캔슬 플리즈. 아이, 캔슬. 아이다 맛 먹자. 아유 맛있다. 막 딱 내 입맛이다. 맛있네. 니 다들 안 먹고 니도 뭐하나 먹자. 응 먹어. 아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아빠가 슬쩍 입을 가리고 웃으시는 것 같더군요. 아주 왠지 통쾌한 웃음 같았습니다. 그런데 우리 엄마도 참 우리 엄마죠.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외국이었어? 조용히 안 가시고 또 한마디 하셨는데요. 아이마, 아이 우리 자리는 또 날개 옆이가.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시 주워 담고 싶으셨을 겁니다.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스튜어디스를 불렀거든요. 저기요, 저기 죄송한데 지금 자리를 바꿀 수 있나요? 우리 장모님이 하늘 구경하고 싶으신데 이놈의 날개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요? 아니다. 아이고 하늘 뭐 맨날 보인 거 뭐 고개만 들면 하늘 보이는데 뭐. 괜찮아요 아가씨 볼일 봐요. 예. 아닌데? 아이고 나는 한숨 자야겠네. 깨우지 마래. 내 차인데 깨우지 마래. 아니 장모님 아 왜 바꿔드릴 수 있는데. 깨우지 마래. 이상하다 금방 잠든다. 결국 엄마는 짜증 한번 마음 편히 못 내보고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뒤로도 엄마는 짜증이 나도 사위가 옆에 있으면 꾹 참으십니다.
그 모습을 본 아빠는 조용히 남편을 불러서 이러셨죠. 손 좀 줘보게. 에이, 자네 비결이 뭔가? 나한테 좀 알려주게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남편은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?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? 그리고 과연 아빠는 남편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가정의 평화와 본인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. 이거 진짜...